네, 오늘 뉴스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며칠 전이었죠. 저희가 이 4x4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4월에 유일한 IPO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흥행에 또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IPO 시장 좀 반전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장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아서 투심도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IPO 시장까지도 역시나 같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흐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것 같은데 일단 올해 1분기에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18개 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분기에는 24개 사였으니까 그보다는 조금 아지 않았던 것이죠. 좀 감소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1분기에 대여가 있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네. 이제 증거금과 별개로 공모 자금만 봤을 때 12조 원 상당을 끌어모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 총 합을 봤을 때 6천억 원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IPO 시장이 열기를 보이려면 그만큼 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이런 수익률을 좀 살펴보니까 예. 총 한 107개 가운데에서 70% 이상이 수익률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당연히 이 IPO 시장 역시나 그 열기가 푹 죽은 모습이 보였었죠. 그런데 예. 이런 분위기 속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지난번에 이지혜 기자가 나와서 4x4에 대해서 맞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4x4라는 업체가 이번 주에 이제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흥행을 했습니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 수요 액집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 청약까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고 기록을 좀 쓴 바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증거금이 많이 모였었고 이렇게 되면 또 유동성으로 또 다른 부분에도 흘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IPO 시장이 뜰 수 있을까? 이 활기를 기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어쨌든 증거금이 한 14조 넘게 지금 모여든 네.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흥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IPO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장 흐름도 좋지 않고요. 다음 달이죠. 뭐 SK 쉴더스도 있고 원스토어도 있고요. 골판지 업체도 지금 또 상장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대여들이 또 기다리고는 있어요. 네. 좀 반전이 될까요? 반전이 좀 됐으면 좋겠죠. 예. 이 말씀해주신 두 업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SK 쉴더스와 원스토어라는 곳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이제 과정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업체는 일단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을 한 중간지주사격이죠. 그러니까 SK그룹의 중간지주사격인 투자 전문회사 SK 스퀘어의 자회사인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SK그룹 쪽으로 같이 묶여 있는 곳인데 좀 양사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SK 쉴더스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ADT 캡스라고 하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보안 회사죠. 그쵸. 네, 이 SK 인포섹이 2018년에 인수를 해서 이제 사명 변경을 한 곳이고요. 이 SK 인포섹이 사이버 보안 쪽을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ADT 캡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물리적인 보안과 사이버 보안이 좀 합쳐진 보안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관련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더 익숙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앱을 받을 때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받으시게 되는 거고 아이폰 사용자는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를 보통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 원스토어도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앱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토종 앱마켓 유일한 곳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SK 쉴더스는 한 시총이 3조 원,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3조 5천억 원 정도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스토어도 1조 1,100억 원 상당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단위 기업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실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제 네, 다음 달이긴 한데 맞아요. 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청약이 한 9일에서 10일 이렇게 이틀간 이뤄지고 네.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붙어 있잖아요. 또 이런 상황인데
투자자라면 이제 양사 포인트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합니까? 네, 지금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SK 실더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수요 예측은 다음 달 초 3일부터 4일 이렇게 양일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9일과 10일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공모 흥행에 성공을 하면 이 물리보안 분야의 사이버 보안 분야 1위인 S1과 R랩을 좀 뛰어넘는 대장주에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고 실적을 보시면 좀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SK그룹 내에서의 시너지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것이 중국향 매출이 지금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국가에서도 얼만큼 이 캐파를 키워갈 수 있느냐가 이제 향후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공모 자금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이 ICT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향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원스토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스토어는 바로 SK실더스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9일과 10일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되고요. 12일과 13일 이어서 일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3만 원대 중반에서 4만 원대 초반으로 결정이 됐는데 대표 주관사 이렇게 인수해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보면 요새 막 인앱 결제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수수료율이 이 관련 시장 내에서 굉장히 화두인데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타사 대비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 앱마켓이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이 시장 내에서 결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와 연계해서 할인할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관련 시장 내에서 점유율 속도가 좀 크게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비용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게임 쪽에서의 그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게임사를 유치하느냐 여부가 결국에 앱마켓의 승부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 뭐 구글이나 애플 쪽으로 이미 두 개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을 해서 수요를 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유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실적 부분에서 있어서도 지난해까지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 5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해소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회사 측에서는 공모 자금으로 뭐 IP 확보라든지 뭐 이번 연내에 글로벌 앱마켓 플러 구축에 나서서 해외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까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겠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사 모두 최근 증권 신고서에 정정 신고를 지금 했던 소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신규 상장할 때 보통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 정정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었잖아요. 근데 뭐 공모가 고 평가 논란이다. 뭐 크게 똑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원스토어와 SK실더스가 또 연이어서 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사 모두 투자 위험 요소를 좀 추가를 했고 또 비교 기업군에 있어서도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또 변경 그 기업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애플이랑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카카오를 기업같이 비교군으로 내세웠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적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넥슨으로 비교 기업을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SK실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투자 위험 요소에서는 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증가율이 지난해 매출 증가율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을 위험 요소에 추가를 했고 변경 기업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을 제외를 하고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을 넣고 또 대만의 세콤이라는 보안 기업을 함께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공모가에
대해서 그 희망 밴드 범위를 변경하지를 않았다라는 점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은 구주 매출 비중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20%로 적지가 않은 상태이고 또 SK 실더스가 46%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모가 부분이라든지 또 이 높은 구주 매출 이 두 부분이 양사 흥행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소해야 할 논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네요. 꼼꼼하게 좀 옥석 가리기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증권가에서 보면 IPO 시장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x4가 어느 정도 흥행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은 것 같고 뭐 낙수 효과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포인트들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전망이 좀 우세를 합니까? 또 각각 양사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IPO 시장이 이렇게 근래 위축됐던 것이 전반적인 시장 위축 원인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이달까지 기조로 봤을 때 역시나 이 장기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았던 것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좀 우수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결국에 이 기업의 장기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털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여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SK실더스나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 꾸준한 성장세와 수익성으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IPO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